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해군 자산들이 국제해사기구 IMO의 등록 정보에서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13척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명단에서 삭제되자마자 이번에 모든 군함 자료가 자취를 감춘 것인데 해군력 정보에 갑작스레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자료입니다. BOA의 확인 결과 미국 동부 시각으로 29일 오전 11시경부터 북한 소속 선박 중 해군 함정이 전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IMO의 고유 식별 번호를 따로 조회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 문구만 나옵니다. 북한의 잠수함 13척이 자료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기존 군함들도 선박 등록 자료에서 일제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해군 소속이 아닌 일반 북한 상선은 여전히 자료에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 해군 소속 함정만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27일 북한 해군 소속 잠수함인 824 영웅함, 김군옥 영웅함 등 총 13척이 IMO 자료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들 잠수함들은 비오이 보도 하루 만인 28일 오후 일제히 목록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29일 남아있던 북한 해군 소속 함정까지 모두 사라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자료에서 해군 함정 자료를 일괄 삭제한 당사자는 북한 당국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IMO 대변인은 29일 북한이 직접 잠수함 13척을 삭제했느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은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허브라면서 회원국은 자국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답해 선박의 등록과 취소가 각 IMO 회원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하루 간격으로 잠수함 등 해군 함정 자료를 잇따라 삭제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BOE의 보도로 촉발된 군사 자산에 대한 언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his is pretty clearly in response to the news stories that their ships were registered. I mean, this has happened so rapidly that it's hard to imagine that it was just, you know, accidental that they did it. Somebody higher up in the organization saw that and doesn't like the attention, wants North Korea to be largely covert in their capabilities, and so they ordered the ships to be pulled from the registry. 북한 잠수함의 IMO 등록은 미국과 한국 정부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BOE에 우리는 북한이 13척의 잠수함을 IMO에 등록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28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8일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70m와 80m 길이의 선박이 맞대고 있고 반대편으로 40m 길이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확인됐으며 또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선 길이 85m와 40m 선박이 선체를 맞대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은 한국이 올해 3월 나포한 선적 미상의 더 2호가 북한 선박 덕성호와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면서 이들 두 선박이 밀착한 지점을 석도 해상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석도 해상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북한의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산가족 기록 구축이 북한과의 관여 기회를 높이는 매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팀 케인 상원 의원은 29일 지역에서 북한의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날 행사 뒤 VOA에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자신이 발의한 것을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aybe family connec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is something that we can start when other things seem harder. Why not begin that discussion? And that's part of the reason for the bill. We recognize that the registry isn't the same thing as guaranteeing reunification, but if we demonstrate a desire to do that, work with South Korea, and that possibly that can open up some diplomatic opportunities. 케인 의원은 지난 3월 미국 국무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케인 의원은 미국 정부가 이런 기록을 구축해 놓으면 향후 북한과 대화 기회가 생길 때 즉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미북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gistry would be important, but ultimately the real important thing is an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even if we're adversaries in some ways, improved enough that would allow family members to reunite, and we have to keep working every day to find that path. 이날 면담에 참여한 고령의 재미 한인들은 케인 의원에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호소하면서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부모의 해골 그걸 모아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동생들 한데 모아서 모시는 게내 소원이야. 지금 할 일은 몇백 개 없어. 북한에는 우리 언니 가족하고 오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두고 온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매일 부두에 나가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2001년 기준으로 10만 명에 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에는 그 규모가 대폭 줄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었습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최근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2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난 21일자 관련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강제 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을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탈북민 가족들도 보복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도 이날 VOA에 탈북민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고문이나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 및 회원국에 강제 송환자들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7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은 인권이사회의 차원을 넘어섰으며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더욱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29일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안보 전문 매체 저스트 시큐리티 기고문에서 COI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후퇴하고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과 다시 관여하고 이사국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기구에 인권 침해와 북한 무기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연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촉구하는 것은 유엔 총회의 몫이라며 강력한 총회 결의가 그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빗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이후 미한일 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 3국 정상이 맺은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최대간 그 외교 문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오는 1월 미국 대선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교체되고 다음 달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함께한 미일 정상들의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견고한 미한일 협력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가을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한국 내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일체형 확장 억제가 점점 잘 가동되고 있다면서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정강 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 행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동안 미국의 이런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고 이걸만 용인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 그 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그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도 거듭 설명하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에 무게를 실은 대북 정책을 담고 있어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흡수 통일론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그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가치 아래 이루어지는 통일은 평화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닌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관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몇 주 안에 시 주석과 대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국과 중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의 목표에 대한 중국의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미국 정부와의 안정적인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29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상무부가 앞서 발표했던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2.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4%였습니다. 또 미국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2분기 기준 당초 추정치였던 2.3%보다 증가한 2.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발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입 규모를 제외한 기업 투자와 수출, 정부 지출 규모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 같은 소비자 지출 상승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은 다음 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8일 서안 지구의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린이를 포함한 인명 손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사태의 진전은 이미 불안정한 서안 지구 상황에 기름을 붓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더욱 약화시킨다며 생명 보호를 위해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스라엘군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이날 서안지구 북부 제닌과 투바스, 서부 접경 툴카름 등지에서 이란, 이슬람 테러 기반 해체를 목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펼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 데이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서안지구의 이스라엘군의 작전은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 의한 테러를 막는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0호 태풍 샨샨이 29일 일본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일본 남서부 규슈 지방이 샨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재난당국은 최소 45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20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특히 규슈 전력당국은 7개 현 20만 가구 이상이 이날 오후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태풍 샨샨의 영향으로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일본 주요 항공사들도 항공편 약 800대의 결항을 발표했고 규슈 지방 열차 운행과 버스,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태풍이 지역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